안녕하세요. 향기로 말한 여자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로마 오일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로마 오일을 똑똑하게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학문은 한국의 전통 의학이 아니라 유럽이나 인도, 뭐 스리랑카, 서양의 의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접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의학은 너무 잘 아시죠? 한의학의 인삼, 와우, 산삼. 모르는 분 계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인삼과 산삼은 너무 귀한 건 알아요. 그 우리는 잘 먹죠. 비싸게 주고. 자, 그런데 아로마 테라피를 잘 모르는 이유는 한국 전통 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로마 오일을 몸에다가 잘 사용해 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많으면 우리가 인삼을 어렸을 때부터 먹잖아요. 우리 한의학의 인삼이나 산삼이나 기타 뭐 당귀나 감초 굉장히 다양한 한의학의 약초들은 굉장히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익숙하고 너무 잘 알잖아요. 오히려 서양인들이 한의학을 잘 모르니까 막 설명하려면 막 힘들죠. 이것처럼 아로마 테라피는 한국의 전통 의학이 아니라 유럽의 전통 의학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역사를 알자고 하면 인도, 이집트를 거쳐서 유럽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유럽의 전통 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고정관념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아로마의 오일은 뭐 끈적거리고 미끌거리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불편하신가 봐요. 그런데 천연 오일을 몸에 바르면 바를수록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져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똑똑한 아로마 오일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똑한 소비를 위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859년도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있죠. 록펠러. 땅에 있는 그 시커먼 석유 또는 원유라고 하죠. 그 원유를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 원유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숨을 안 쉬는 생명체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많은 물질들과 또 입에 들어가는 약부터 음식부터 향료부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이 석유의 잔여물에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시대가 흘러서 이 석유의 잔여물에서 미네랄 오일을 뽑기 시작을 했고, 그 미네랄 오일을 뽑은 걸 가지고 전 세계는 화장품의 원료로 쓰기도 하고, 마사지 오일, 여러 가지 에센스, 기타 화장품을 제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미네랄 오일을 가지고 마사지 오일을 바르거나 얼굴 에센스를 만들어서 쓸 경우 피부가 숨을 잘 쉬지 못해요. 그래서 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끈적거리고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미네랄 오일로 마사지를 하고 나면 꼭 샤워를 깨끗하게 할때 클렌저로 팍팍 문질러서 제거를 해야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샵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서도 꼭 닦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네랄 오일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죠. 오히려 마사지 받을 때는 그 미끈거림 때문에 마사지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닦아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피부가 칙칙하고 어두워지고 오히려 붓는 거예요. 그 다음날 더 많이 부어요.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천연의 아로마 오일은요, 닦아내시면 안 돼요. 이 천연의 캐리오 오일의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피부에 발라줘서 마사지를 하거나 오일 에센스로 바르거나 바디 오일로 바를 경우에는요, 피부 속으로 침투되고 피부의 표피에 있는 세라마이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피부에 숨 쉬는 구멍을 하나도 막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은 너무 가벼워요. 바르면 바를수록 가볍고 부드럽고
살이 빠지고 부종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연적인 아로마 오일을 바를 때만이 그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미네랄 오일에 대한 숨쉬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그 오일에 대한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일 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 오일 하면 그냥 무거워. 그냥 끈적거려. 닦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일 자체를 몸에 바르는 걸 자꾸 거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연 오일은 바르면 바를수록 가벼워지고 피부가 숨을 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효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 고정관이 뭐냐면, 식물 오일은 먹는 거야, 바르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식물 오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식물 오일은 크게 나눠서 식용 오일이 있고요, 그리고 캐리 오일이 있고 코스메틱 오일,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잖아요. 식물에서 추출된 식용 오일은 식용유라고 해서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뭐 아마씨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포도씨유, 이 튀김이라든지 부침개 부쳐 먹을 수 있는 그런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식용 오일은 먹는 용으로 나온 거고요. 코스메틱용 오일은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화장품을 제형하죠. 유화라고 해요. 물과 기름을 혼합해서 유화시켜서 이것을 제형한다라고 하는데, 그 제형에 오일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미네랄 오일로 대부분 했어요. 저렴한 화장품들은 대부분 미네랄 오일을 쓰거든요. 조금 비싼 화장품의 특징은 이렇게 식물 오일을 사용을 해요. 미네랄 오일을 쓰지 않고요. 그런데 이 오일이 피부에 사용하는 캐리 오일이나 또 먹는 식용으로 쓰는 식용 오일을 쓰게 되면은, 식용 오일과 캐리 오일의 특징은요, 색깔이 있고 특이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화장품에 제형이 되게 되면 화장품의 색깔도 변하고 향취도 변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는 캐리 오일을 쓰고요, 화장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코스메틱용 오일을 써요. 코스메틱 오일은 이 천연 식물 오일의 색깔도 빼고 특이치도 완전히 빼버려요. 이때 보통 240도 이상의 온도를 가열해서 추출을 해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재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고온에 추출을 할 때 농약 성분 이런 거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추출된 것이 코스메틱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사용해야 되는 식물 오일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캐리 오일입니다. 이 캐리 오일은 피부에 안전하게 침투시키고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분자를 걸러내서 추출한 것이 캐리 오일이에요. 그래서 캐리 오일 하면 피부에 사용하는 오일, 피부 에센스를 만들거나 바디 오일을 만들거나 마사지 오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캐리 오일, 피부에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을 우리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해요. 여기에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해서 목적에 맞춰서 어떤 고객의 건강 상태와 체질과 어떤 목적에 맞춰서 브랜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리어 오일을 가지고 아로마 오일을 만들었을 때는 피부의 침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멋진 영상들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